시간에는 퍼, 들, 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퍼, 들, 떨. 오, 한번 응용해볼까? 퍼. 아, 퍼팅이겠네. 들. 아, 들어겠네. 떨? 떨고겠네. 퍼팅을 어떻게, 퍼팅을 이렇게 들고서 어떻게 떨고? 여러분들 그 퍼팅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스트로크 연습, 뭐 내 느낌대로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계시는데 실제로요 퍼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.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.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퍼팅을 하세요. 왜? 프로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프로들 풀스윙을 할 때는 이런 힘으로 휘두르는 건 절대 못 따라할 것 같거든요. 근데 타이거 우즈도 퍼팅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뭔가 만만해 보여요. 근데 꼭 손으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 하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땐 멀리 나가고 기분 나쁠 땐 덜 나가고 벌벌벌 떨 때도 멀리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퍼, 들, 떨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? 아, 들어 떨고를 할 때는 몸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을 했었지. 그러면 퍼팅을 설명을 하게 되면요 내가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가, 이 오른 어깨가 그냥 앞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퍼팅은 퍼턴 1위가 있어요. 또 반대로 왼 어깨가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퍼턴 1위가 있어요. 그러면 숙인 상태에서 왼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면 퍼턴 이만큼 가 있고 또 오른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면 이만큼 가 있어요. 그러면 스윙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똑바로 빼고 똑바로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어깨 이동하면 열렸다가 스퀘어 닫혔다가 실제로는 닫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스퀘어고 이게 스퀘어고 이게 스퀘어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닫으면서 똑바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퍼팅에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. 그런 스트로크의 가장 기본 퍼팅 들어 수직으로 떨고 떨고 제가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어깨로 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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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구니까 이리 가는 거예요.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떨고 떨고 떨구니까 퍼팅이 그 자리에 갑니다. 그러면 들어 떨고 들어 떨고는 스윙 플레인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스윙이라고 그랬어요. 퍼터도요 스윙 스팟에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들어 떨고를 했을 때 퍼터에 늘 일관된 스윙 스팟에 공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게 되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퍼팅이 어려운 겁니다. 바로 옆에 여러분들 코치가 있습니다. 들어 떨고만 한 시간 하기에는 지루할 수 있지만 해보세요. 들어 떨고 퍼팅도 연습하셔야 돼요. 스윙만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공 자동으로 올라와도 열심히 들어 떨고 들어 떨고 스윙 크기도 변경하면서 연습해 보십시오. 여러분 퍼팅의 달인 그날 멀지 않습니다.